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8월 14일이 됐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성남시청 안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행사를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민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성남시가 14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류재순 성남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순서는 영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헌화와 묵념,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희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들의 뜻을 기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에 더욱 용기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도중 잠잠했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윤창근 성남시 의회 의장은 지금 쏟아지는 소나기가 할머니들의 눈물이라고 생각된다며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한 삶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림의 날 오늘 올해로 3년 차잖아요. 30년 전에 우리 김학순 할머니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피해 사실을 그 말씀하신 걸 계기로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가 다 알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는 그런 기림의 날이기 때문에 류재순 성남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단장도 2018년 이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로 발전해서 다행이라며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8월 14일,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님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할머님의 염원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서 할머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리고 할머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고국에 돌아오신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모 행사는 15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최민아입니다.